걸을 때 힘을 줘서 해야 돼요. 어디다가? 구속할 때 구속 타 네. 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구속 문재인 여러분들은 북마로 살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가자로 살리셨습니까?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야,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 또 할아버지 욕하시니까 여기다 아세가 좋았다고. 자, 그래도 갑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무대치고 수필과 나가다 보니 더워가지고 제가 몸이 좀 약해요. 비웃으면 안 돼.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윤석열 강탈을 하는 화이팅! 쭉 갈게요. 조국 구속 민재인 탄핵 윤석열 검찰 화이팅 윤석열 검찰 화이팅 딱딱 끊어져야 돼요. 딱딱 안 끊어지네. 덕분에 자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 제멋대로 할게요.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 윤석열 검찰 화이팅. 아 이것들은 시끄럽게 뺑뺑거려. 아 무슨 말인가 궁금한가. 빌런이에요. 빌런이고 다만 이런 좀
공부한 시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 2분 동안 여러분들 저기 있는데 음악 빼고 그쪽에 있는 문재인 만에 정부 구성 문재인 만에 지금 여러분이 정부 구성 정부 구성 문재인 만에 정부 구성 문재인 당원의 안전과 질서 때문에 이 윤석열 검찰의 이 법칙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윤석열이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윤석열이 우리 위해서 특별히 자기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칙을 여러분들 귀가하실 때까지 애국순찰 팀은 마지막 한 분이 가시는 때까지 우리 순찰 동원들은 여기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 믿고 마음 푹 놓고 숫자의 개념을 의식하지 마세요. 3일날 10월 3일날은 저거에 10배 나옵니다.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저희 순찰 팀원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순찰 팀원들에게 얘기를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퇴장하실 때 이 행사가 끝나서 지금 이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저 맞불 집회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퇴장하실 때는 저희 순찰 팀에 제가 올라와서 제가 속수해서 예,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앞장서면 그러니까 퇴장하는 행동 이 Oh!
¡Mundo!